大家好, 안녕하세요. 배움수업 관광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大家好,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네, 지난주에 가격 안내와 가격 흥정 대화법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자,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오늘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총 다섯 문장 먼저 복습해 볼게요. 35,000원입니다. 35,000韩元. 이미 아주 쌉니다. 已经很便宜了. 가장 싸게 3만 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最低能给您3万. 이 이상 싸게는 안 됩니다. 不能再便宜了. 중국 돈으로 500원입니다. 人民币500块钱. 이제 확실히 암기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주 새로운 중국어를 배우고 계시잖아요. 언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요, 처음엔 재미있게 시작했다가도 점점 어려워지고 지루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럴 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관광중국어 정복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배워봅서 관광중국어가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서 관광중국어는요, 교재와 함께 공부하시면 TV를 보면서 또 책으로 읽으면서 알찬 학습하실 수 있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자, 그럼 자 일곱 번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오늘의 단어 만나볼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이공 이공 한비 한비 收打八折打八折最近最近很很流行流行各种各种颜色颜色 一共，一共，韩币，韩币，收，收，打八折，打八折，最近，最近，很，很，流行，流行，各种。 各种 颜色 颜色 오늘의 단어 만나보셨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 가격에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죠.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들에서 나왔던 단어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자, 중국어는 반복적으로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는 단어라고 해서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단어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이공 이공 한국 돈 한비 한비 받다 쇼 쇼 20% 할인하다 다빠져 다빠져 최근 요즘 最近 最近 아주 매우 很 很 유행하다 流行 流行 각종 여러 가지 各种 各种 색깔 颜色 颜色 네, 이제 오늘 배울 주요 다섯 문장들 배워볼 차례인데요. 자,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꼭 소리 내서 따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화면으로 보시죠. 이공 20만 한비 一共二十万韩币，收您十万韩币，收您十万韩币，打八折了，打八折了，这个最近很流行。 这个最近很流行
各种颜色都有. 各种颜色都有. 일곱 번째 강의 주요 문장 다섯 가지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계산할 때 손님들께 건넬 수 있는 멘트와 추천을 위한 표현들이었어요. 자, 그럼 자세히 배워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손님들이 상품을 고른 뒤 계산대로 가지고 오시면 전체 가격을 말씀드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전부 20만 원입니다. 이공 20만 한비 함께 해보실까요? 이공 20만 한비. 지난주에 배웠던 한국 돈이란 단어에서 한위엔, 한비 자, 모두 같은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이공 20만 한비. 네, 두 번째 문장인데요. 손님에게 가격 안내를 해드린 뒤 돈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았습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그럴 때 중국어로 말씀하시는 방법을 10만원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받다라는 뜻의 쇼와 10만이라는 뜻의 10원을 써서 10만원 받았습니다. 쇼닌 10만 한비 함께 해보실까요? 쇼닌 10만 한비.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쇼닌 10만 한비. 지난 사회의 응용편에서 배웠던 20% 할인하다 라는 뜻의 다 빠져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계산을 하시면서 보통 몇 퍼센트 할인했습니다 라는 할인 안내 멘트도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문장은 다 빠져를 응용해서 배워볼게요.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할인율을 표현하는 방법은 나와 저 사이에 숫자를 넣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사이에 사용하는 숫자와 우리가 세일 표시하는 것과는 반대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20% 할인했습니다. 다 빠져러.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 빠져러. 여러분들도 함께 할게요. 다 빠져러.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계산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 알아보셨는데요. 자, 이제 손님들에게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멘트를 배워볼게요. 중국인 고객들은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TV 속에 나오는 유행 상품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상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거 최근 很 流行. 함께 해볼까요? 저거 최근 很 流行.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저거 최근 很 流行. 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건 역시 추천을 위한 표현입니다. 손님들이요, 옷이나 화장품 등을 고를 때 색상을 많이 고려하시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추천하실 때 다양한 컬러를 안내해 줄 수 있다면 좋겠죠? 색깔, 색상이라는 뜻의 颜서를 활용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各种颜色都有. 함께 해보실까요? 各种颜色都有.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실게요. 各种颜色都有. 이렇게 가격 안내와 상품 추천에 관련된 문장을 모두 배워보셨는데요.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었죠. 전부 20만 원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一共20万韩币. 一共20万韩币. 두 번째, 10만 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쇼닌 10만 한비. 쇼닌 10만 한비. 다음은 20% 할인했습니다. 말해 볼게요. 다 빠져러. 다 빠져러. 다음, 이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这个最近很流行. 这个最近很流行. 다음 추천의 표현이었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말해 볼게요. 各种颜色都有. 各种颜色都有. 네, 이렇게 오늘도 판매에 유용한 문장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자, 이제 직접 상인분들을 만나서 배워보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도 모두 함께 배워보세요. 안녕하세요. 관광 중국어의 실전 정복. 오늘도 고쌤과 함께 중국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 제주 중앙지하 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를 꼭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찾아뵙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가게 근무하고 있는 유영숙입니다. 와, 그렇군요. 어쩐지 아름다우시다 했어요. 여기 향도 너무 좋고. 아니, 그런데 저희를 부른 이유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요즘 중국 분들이 너무 많이 왔고요. 중국어 배우고 싶어서 요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국 관광객 고객들이 오셨을 때 좀 많이 망설이셨구나. 네, 잘 찾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영원한 SOS 코쌤께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도와줘요, 코쌤! 네, 오늘도 역시 다섯 문장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물건 구매할 때 제일 마지막 단계죠. 으흠.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전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한비. 20만 원 한비. 조금 기시죠? 자, 나눠서 연습해 볼게요. 20만 원 한비. 한비. 여기서 20만이란 표현은 20만원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숫자로 응용하셔서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물건 이거 다 하고 여기 거 다 해서 얼마예요? 20만 원 한비. 우와, 너무 잘하신다. 자, 다음 문장. 네, 다음 문장입니다. 고객님이 계산하셨을 때 저희가 돈을 받으며 고객님한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표현인데요. 10만원 받았습니다. 收您十万韩币。收您十万韩币。收您十万韩币。收您十万韩币。 네, 잘하셨어요. 네, 세 번째 문장인데요. 이 가게를 둘러보니까 세일이라는 표시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다음은 할인율에 관련된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20% 할인했습니다. 打八折了。打八折了。 자, 여기서 打折 따라해 보실까요? 라는 표현은요, 세일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사이에 숫자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20% 세일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打八折了。打八折了。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자, 아무래도요, 중국 관광객들이 한류 열풍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한국에 오셔도 한국에 유행하는 상품을 많이 찾으실 거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这个最近很流行。这个最近很流行。 네, 조금씩 나눠서 볼게요. 这个最近很流行。很流行。 자, 붙여서 갈까요? 这个最近很流行。这个最近很流行。 어이,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화장품이 있을 때, 아니, 요즘 유행하는 게 뭔가요? 这个最近很流行. 야, 너무 잘한다. 谢谢. 네, 다섯 번째 문장인데요. 고객님들이 물건을 골랐을 때 여러 가지 색상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各种颜色都有。各种颜色都有。各种颜色都有。都有。 네,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오늘도 역시 총 다섯 가지 문장 배워보셨습니다. 야, 오늘 고쌤께서 정말 아주 친절하게 잘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중국인한테 자신감도 생기고 활용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 중국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이 망설이지 말고 오늘 배우신 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께 직접 다가가는 중국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짜이찐! 네, 배어부서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자, 오늘의 다섯 문장들로 여러 가지 응용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전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한비. 이 문장에서요, 이공은 수의 합산을 의미하는 모두 앞에서 라는 뜻인데요. 자, 이공을 응용한 표현들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음식점에서 보통 첫인사를 건넨 뒤 몇 명이세요? 라는 표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모두라는 뜻의 이공과 몇 명이라는 직어런을 같이 써서 모두 몇 명입니까? 이공 직어런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 몇 분이라는 뜻의 지웨이를 쓰면 존칭의 표현도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몇 분입니까? 이공 지웨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공 지거런, 이공 지웨이 함께 해보실까요? 이공 지거런, 이공 지웨이.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이공 지거런, 一共几个人? 一共几位? 一共几位? 네, 다음은 10만 원 받았습니다. 收您十万韩币.
이 문장에서 쇼는 봤다라는 뜻인데요. 자, 또 다른 표현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 원이란 뜻의 이완, 한국 돈이라는 뜻의 한피를 활용해서 저는 손님에게 한국 돈 만 원을 받았습니다. 我收您 이완 한피. 함께 해보실까요? 我收您 이완 한피.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我收您 이완 한피. 我收您 이완 한피. 돈과 관련된 표현 중에서요, 돈을 받다라는 표현은 쇼였었잖아요. 자, 그럼 돈을 거슬러주다라는 표현은요, 저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저를 이용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잔돈 드릴 때 얼마 거슬러 드립니다 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3,000원이라는 싼치엔을 써서 저는 손님에게 3,000원을 거슬러 드립니다. 我找您 싼치엔 한피. 함께 해보실까요? 我找您 3,000 한피.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我找您 3,000 한피. 我找您 3,000 한피. 계속해서 계산 시 돈을 거슬러 줄 때 필요한 문장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해볼게요. 자, 얼마를 거슬러 줄 때 가격을 말씀하지 않고 잔돈이라고만 표현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잔돈이라는 뜻의 링치엔을 활용해 볼게요. 여기에 돈을 거슬러 주다 자오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손님께 잔돈을 거슬러 드립니다. 我找您 링치엔 함께 해보실까요? 我找您 링치엔.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我找您零钱.我找您零钱. 다음은요, 20% 할인했습니다. 打八折了. 이 문장에서요, 다양한 말하기 학습 해볼게요. 이번에 2월 상품이나 재고 상품을 정상가로 판매하시기 어려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판매 대처분이라는 뜻의 大甩卖 함께 해보실까요? 大甩卖.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大甩卖. 大甩卖. 네, 다음은 추천의 표현으로 이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这个最近很流行. 다양한 표현 방법 배워볼게요. 여기서 流行이라는 단어는요, 유행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流行 응용 방법 알아볼게요. 이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와 비슷한 표현으로 상품이라는 뜻의 상품을 넣어서 이것은 유행하는 상품입니다. 这是流行商品. 함께 해볼까요? 这是流行商品.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这是流行商品. 这是流行商品.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正在와 디자인이라는 뜻의 设计를 넣어서 이것은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这是正在流行的设计. 함께 해보실까요? 这是正在流行的设计.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这是正在流行的设计. 这是正在流行的设计. 네, 이번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各种颜色都有. 颜色는 색깔이란 뜻인데요. 중국어로 다양한 색깔 표현 방법 배워볼게요. 기본적인 색상으로 흰색, 검은색부터 알려드릴게요. 흰색은 바이서, 검은색은 헤이서,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 빨간색은 홍서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바이서, 헤이서, 홍서 함께 해보실게요. 바이서, 黑色, 红色.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교재 뒷부분의 부록편을 보시면 더욱 다양한 색깔 표현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白色, 白色, 黑色, 黑色, 红色, 红色. 자, 이렇게 모든 강의 모두 마쳐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문장 복습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부 20만 원입니다. 이공 20만 한비. 10만 원 받았습니다. 쇼닌 10만 한비. 20% 할인했습니다. 다빠절러. 이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거 최근 헌 유행.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各种 연서 도요. 네, 이렇게 단어 문장 복습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자, 배우옵서 관광 중국어는 매일 새롭고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再见!